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에서 포항 남구의 투표율은 25.03%로 경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최저 투표율을 보인 대구의 25.6%보다 더 낮은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 후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박빙 승부가 없는 탓에 총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사전 투표율은 31.3%로 4년 전 21대 총선보다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22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30.75%로 21대 총선 28.7%보다 2.05%포인트 올랐습니다. 포항만 떼서 살펴보면 남구는 4년 전과 비교해 1.99%포인트, 북구는 1.6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북의 사전투표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낮고 본투표율은 높은 경북의 투표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경북은 박빙 승부 지역이 거의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북 경산의 사전투표율은 25.76%로 4년 전 21대 총선보다 3.83%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산은 21대 총선 경북지역 사전투표율 꼴찌를 기록했던 곳인데 선거 열기와 함께 사전투표율이 오른 겁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이 사전투표율의 저조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10일 본투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특히 경북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대거 참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포항의 사전투표율이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